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어왔지만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. 나이가 40이 될 때까지. 그러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. 예수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별짓을 다 했어요. 그러던 2006년 어느 날 저희 아내 신하라 여사님께서 한국 컴패션의 홍보대사가 됐어요. 홍보대사가 돼서 같이 동인도의 콜카타 지방으로 아이들을 만나러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. 그러다가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못 가게 되었습니다. 저희 아내가 빠지는 바람에 저에게 대신 부탁을 했어요. 가기 싫어서 막 이렇게 변명하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끌려가듯이 가게 됐습니다. 컴패션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얼굴 섞이는 게 싫어갖고 저는 혼자 왕처럼 1등석을 타고 갔습니다.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컴패션 프로젝트에 도착했습니다. 가는 도중에 서정인 목사님이 이런 부탁을 했어요. 임표 씨가 지금부터 만날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이들입니다. 이 아이들을 만나시면 아이들을 좀 꼭 안아주시고 너희들은 귀한 존재다.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.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. 라고 한마디만 좀 해주십시오. 교회 앞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저희를 반기려고 서 있었어요. 줄 앞에 있는 아이가 제가 다가가니까 저한테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었습니다. 제가 그 아이의 손을 딱 잡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제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그 음성을 듣고 싶고 찾아 헤맸던 그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. 임표야, 잘 왔다.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. 이 아이 옆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. 내가 너를 사랑한다. 너는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단다. 제가 이 아이를 만나면 해주려고 했던 그 말을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대로 해주셨습니다. 저는 예수님을 찾아서 1등석을 타고 무대 위에서 헤매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아이 옆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. 저는 그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. 그리고 저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.